I wonder you and yours 아주 작은 목소리로 Baby good morning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어줘 왜 도망을 가고 그래? 얘기 좀 하자니까. 누구 오세요? 얘 뭔데 여기 누워있는 거야? 야, 어? 너 내가 술 취해서 돌아다니지 말라 그랬지? 너 술은 또 어디서 마시고 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사람이 누워있잖아 쓰러져 있다고 아, 너 같다 너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얘가 겁도 없이 여기 들어와 있잖아 취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응? 그럼 죽은 거야? 아, 야, 어떡해, 기다려봐. 야! 왜? 왜? 만지면 어떡해. 아, 왜? 어떤 상태인 줄 알고 만져, 네가? 아,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만져보는 거지. 이러면 안 되는 거 몰라? 아, 왜 안 되는데? 어? 야, 얘 눈 떴다. 야, 얘 살아있네. 왜 가? 아, 왜 가냐? 이번 사건은 자동차 앞유리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이용해 여성 운전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한 수법으로 보입니다. 대화를 나누던 여학생은 갑자기 도망을 치기 시작하고 잡으려는 듯 뒤쫓는 남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도망치던 여학생은 괴한에게 잡혀 어느 동아리 방으로 끌려가게 되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한 남학생이 우연히 이상한 소리를 듣고 다가가자 괴한은 남학생을 밀치고 도망쳤습니다. 동아리 방에 두꺼운 물건이 있어서 가지러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게 가봤더니 여학생이 쓰러져 있어서 뭔 일인가 싶었어요. 갑자기 남자가 도망을 가길래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나가던 남학생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 여학생은 비틀거리며 자리를 피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도망친 범인은 아직 체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은 자동차 앞유리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이용해 여성 운전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한 수법으로 보입니다. 가급적이면 안심번호를 사용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해야겠습니다. 동아리 방에 두꺼운 물건이 있어서 가지러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게 가봤더니 재민이? 응? 여성이 쓰러져 있어서 웃음이 나와. 아, 아파. 과 선배라고? 학교에 가면 고맙다고 인사 꼭 하고 말만 하지 말고 밥을 사든지 집에 한번 데려오든지 아휴 세상에 어떻게 되려고 진짜 아휴 엄마 미안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도원.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성격은 또 얼마나 좋은지. 주위에 친구도 늘 끊이지 않는 소위 엄친아다. 그에 비해 나는
유난히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때문에 사춘기 시절 친구들도 제대로 사귀지 못했고 중고등학교 6년을 거치며 쌓여온 소심함은 쉽게 고쳐지지 않은 채 졸업을 하고 말았다. 또한 그 누구도 딱히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장그린 맞지? 네? 아, 네. 몸은 좀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아, 네. 괜찮아. 오빠, 가요. 강의 시간 늦었어요. 아, 잠깐만. 그린아, 그럼 다음에 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장그린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아! 야, 괜찮아! 너 결국 그렇게 됐구나. 아, 네. 아직 범인도 못 잡고. 아,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재수가 없었던 거야. 네, 뭐 그렇죠 뭐. 근데... 너 여기 왜 다시 온 거야? 야! 넌 뭘 그런 걸 물어보냐? 사사가 껀껀이가 지랄이야? 사사가 누군데 껀껀이 지랄을 해. 사사 껀껀, 사사 껀껀, 사자성어 몰라? 알아, 알아. 안다고! 아, 두 분 맞구나. 그때 저한테 말 걸어주신 분들 맞으시죠? 감사합니다. 두 분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아... 얘가 그때부터 오락가락했네, 그치? 비틀거리면서 꾸역꾸역 나가더니 어디까지 가서... 야, 씨... 너 자극적인 얘기 좀 그만해.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씨... 개, 씨. 우리 친구 이름이... 그린이요. 장그린입니다. 아, 장그린. 우리 친구는 몇 학번이야? 19학번이에요. 신방과 3학년. 아, 신방과야? 나도 신방과인데, 얘도 신방과고. 근데 왜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것 같죠? 아, 당근 본 적이 없지. 우리가 학번 차이가 얼만데. 학번이 문제야? 보는 게 문제지. 하긴 그것도 그렇지. 근데 여기는 무슨 동아리예요? 무슨 동아리 같아? 원양 어선? 아, 낚시 동아리인가요? 봤지? 네가 얼마나 성의 없는 놈인지. 뭐가?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물어보면 이 깊은 뜻을 알겠니? 얘가 만들었거든, 동아리 이름을. 원양어순이 뭐니? 나는 광고 동아리인데. 아, 광고 동아리구나. 이 망망대해 같은 세상에서 아이디어를 찾고자 표류하는 원양어선. 아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게 이게 어디 광고 동아리라고. 가, 딴 데 가. 지랄을 해요 아주 갖다 붙이기는. 씨. 다른 후보들 이름이 뭐였는지 알아? 뭐였는데요? 도시가스? 도시가스? 아이디어의 폭발력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이지. 이런 게 회장이었으니까 동아리가 이 모양 이 꼴이지. 말은 똑바로 해. 동아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난 건 너 들어오고 나서부터야. 너가 허구한 날 애들 불러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먹이니까 애들이 도망가지 안 도망가? 뭐? 뭐? 나 때문이라고? 다 망해가던 동아리 살리는 게 누군데? 야, 내가 있었을 때가 전성기였지. 그때만큼 동아리 회원수가 많았을 때 있었어? 말해봐. 뭐야? 뭐하는 짓이야? 말해봐. 평화의 상징 비둘기잖아. 아, 지랄하지 말고 말해봐. 그때만큼 동아리가 전성기였던 게 있었냐고. 근데 넌 뭐가 그렇게 웃겨? 아, 죄송해요. 두 분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이셔서. 좋아 보여? 이게? 얘도 취향 독특하네. 응? 얘는 신선하기라도 하지. 너는 그냥. 그만하자. 응? 근데 우리 후배님은 어쩌다가 그런 일을 당한 거야? 그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고? 야, 너가 모르면 누가 알아? 그날 수업 시간이 늦기도 하고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있을 생각이라 엄마 차를 가지고 왔거든요. 여보세요? 564 차주분 맞으신가요? 아,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차가 바짝 붙어서 나갈 수가 없어서요. 차 좀 빼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죄송합니다. 금방 갈게요. 뭐야? 무슨 차가 못 나간다는 거야? 혹시 차 빼달라고 전화 주신 분 맞나요? 아,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 전화번호를. 왜 피해요? 별 거지 같은 새끼가 나 있네. 진짜 얼마나 놀랬는지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남자의 척이 말하고 있어. 그 사람 너 지인인 것 같아.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경찰이 알아서 하겠지.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무슨 상관이라고. 이거를 어? 얘기를 해. 하, 그리나 괜찮아. 과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너의 삶을 한번 들어볼까? 넌 도대체가 생각이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걸 물어봐? 내가 알았냐고. 나도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한 거거든. 주둥아리 관리 좀 하자. 어? 주둥아리. 전 괜찮아요. 그만하세요. 근데 두 분은 몇 학번이세요? 난 00이고 얘는 92. 아, 92년생. 00? 22살? 22살? 아니 2000년도 나는 00학번이고 얘는 1992학년도 학번이라고. 2, 3, 4, 5, 너 뭘 세고 있는 거야? 아, 이게 계산이 잘 안 돼가지고. 92학번 73년생 소띠, 00학번 81년생 닭띠. 네? 그니까 두 분 나이가... 아니 아니 그... 연세가? 49살? 41살? 그럼 아직까지도 졸업을 못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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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신 건가요? 아니... 아니 이게 무슨... 왜? 우리가 그 나이 같이 안 보여서? 당연하지 우린 늙진 않잖아. 그건...
또 무슨... 얘가 처음이라 적응이 안 되나 보네.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늙냐? 죽어요? 누가요? 장그림? 도원 선배, 안녕하세요. 여긴 무슨 일이야? 이건 무슨 일이야? 저는 여기 두 분하고 얘기를... 무슨 소리야? 누구랑 얘기를 한다고? 너 지금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 저희 과 선배님. 동아리에 전해져오는 괴담이 하나 있긴 있거든. 괴담이요? 이상하게 여자 혼자 있을 때만 나타난다고 하는데 센 사람들이나 살아남았지 다음날 병원으로 실려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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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어디 갔지? 어른들 중에서 신분 보시는 분 계시니? 엄마 혹시 귀신 본 적 있어? 봤지. 정말? 이 남자랑 이 여자요. 이 사람들을 봤다고? 네. 아,